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찬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의 좀 상식적인 게 필요한 문제네요. 그치? 그 다음에 수학은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내용을요. 정의한 내용을 그대로 잘 받아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맘대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정의된 내용 그대로 받아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봅시다. 새롭게 정의된 내용이 있어요. 집합 AK요. AK, A하고요. K 이렇게 썼어. 근데 이게 뭐냐면 자연수 K를 거듭 제곱한 수들의 1의 자리 수 전체 집합이에요. 이거 뭐냐면, 그럼 써볼까? 자연수 K를 거듭 제곱했을 때 수의 거듭 제곱 수의 1의 자리 수 전체 1의 자리 수 들을요 모은 1의 자리 수들 전체의 수 전체의 집합이야. 아, 길니까 좀 줄였었어요. 그렇죠? 자, AK가 뭐냐면 자연수 K를 거듭 제곱한 그런 수의 1의 자리 수들의 집합이라고. 1의 자리 수들 모든 1의 자리 수들의 집합이야. 모든 1의 자리 수들의 집합이라고. 자, 수학은 위치니까 잘 봐요. K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자연수 K. 그렇죠? 됐냐? 그러니까 AK는 즉 이것은 이렇게 앞으로 쓰는 놈은 앞으로야 집합이야. 어떤 집합이야? 자연수 K의 거듭제곱수의 모든 1의 자리 수들의 집합입니다. 어? 1의 자리 수. 근데요. 하나 알아야 상식. 이거다. 자, 잘 봐. 자연수를 적당히 n번 거듭제곱하잖아. 이때 알아두세요. 상식이야. 이때 요놈아의 n승한 놈의 1의 자리수는 모여왔는데 주기성을 갖습니다. 알겠죠? 1의 자리수 이거 주기성을 한다. 주기성. 주기성을 갖습니다. 알겠죠? 뭘 갖는다고요? 1의 자리수는 주기성을 갖죠. 주기성. 그렇죠? 그래서 자리수가 자리수죠. 쏘리. 자, 주기성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연습. 자, 만약 2의 1승은요, 2죠. 제곱은요, 4죠. 3승은요, 8이고요. 4승은요, 16이니까. 다시요, 5승은 32, 64, 128. 256. 아, 1의 자리가 돌잖아. 3의 1승은 3. 3의 제곱은 9. 3의 3승은 얼마입니까? 27. 3의 4승은요, 81. 5승은 243. 6승은 729. 계속 돌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주기를 갖는다고.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문제는 이걸 알아야 된다. 그쵸? 아하. 상식이야, 이제. 자연수를 거듭제곱합니다. 그때 그런 숫자 1의 자리 수는 반드시 주기성을 간다. 잊지마. 자, 문제 풀어가자. 정의는 다음 것 같고요. 자, 문제 풀어갑니다. 이때 얘도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A2는요. A2는 읽어봐야지. A2는 잘 봐. 2니까 얘가 2지. 자연수 2를 거듭제곱한 수들의 모든 1의 자리 숫자들을 모은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네. 2를 거듭제곱하면은요 1의 자리가 2486 돌잖아. 이런 1의 자리 수들 모든 1의 자리 수들을 갖는 집합이니까 A2는 2468 이렇게 꾸려지는 거라고. 이게 읽혀줘야 돼. 이게 안 되니까는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알겠죠?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변수 위치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게 주기성을 갖는다. 별표 뽕 요거 그쵸? 주기성이 있다는 것 아시고 문제 풀면 되겠어. 출발하자. 자, 기억은요 1이 A3란 집합의 원소냐 이렇게 물었지. 그렇지? A3는 이제 읽어봐. A3는 자연수 3을 거듭제곱할 때 나오는 1의 자리수들의 모임이니까 그런 집합이니까. 자, 아까 했었네요. 3의 1승은 3, 9, 7, 1, 3, 9, 7, 1. 1의 자리가 3을 거듭제곱 해봤자, A3, 자연수 3을 거듭제곱 해봤자, 1의 자리는 3, 9, 7 하나니까, A3는요, 1, 3, 7, 9, 이러한 집합이잖아요. 이해 갔죠? 근데 1이 여기 원소냐고, 원소 맞잖아? 기억 굿굿굿, 오라요. 기억은 오라. 다음, 니은. 니은은요, 니은은 A6가
A3의 부분집합이냐? A 부분집합 물었죠? 부분집합입니다. 그렇죠? 자, 부분집합 봐요. A3는 이미 구했죠. 1379. A6는 뭐야? 여기 봐. 여기다 6 집어넣어. 6 집어넣어. 자연수 6을 거듭 제곱한 수들의 1의 자리 수들의 집합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기성 있을 거 아니야. 6의 1승은 6이죠. 6의 제곱도 6이고 6의 3승도요. 또 6, 계속 6 나오네. 그렇죠? 얘는 주기가 1이야. 이 집합은요. 6 하나 있어요. 얘는요. 1, 3, 7, 9 있잖아. 6이 여기 있어 없어? 없죠? 6 없잖아. 없으니까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데 포함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알겠어요? 니은 탈락. 이해가지? 이해가죠? 디귿이야.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려. 다음 답은 이제 1번 아니면 5번이네. 그쵸? 디귿. 디귿은요. A3, A의 3의 N승. 이것이요. A3인 이것이 같아지는 그러한 자연수 n이 존재한다. 1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하냐 하는 거니까 해봐야겠죠. 그렇죠? 해봅시다. n이 1이면 당연히 같은데 1보다 크다는 큰 자연수니까. 그렇죠? 1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하냐고 했으니까 n이 2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 자, n이 2면 어떻게 해야 돼? n 2면은요? a 2면은 3의 제곱 9. a9이 a3랑 같냐고. 언제 n이 2일 때야? 자, 9는 한번 생각해봐. 이제 9에 9를 거듭 제곱해서 1의 자릿수를 모으는 거니까 9의 1승은 9. 9의 제곱은요? 81. 9의 3승은요? 또 9로 끝나겠죠? 9. 또 81. 아, 9191. 얘는 집합 19입니다. 19. 19야, 19. 19가 A3, 1379랑 같진 않잖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1일 땐 안 돼요. 안 돼. 아, 2일 땐 안 돼요. N이 2일 땐 안 돼. 안 돼. 지워버려. 그러면 N이 1보다 클 때니까 이제 N이 3일 때는요. 3일 때 27이죠? 이게 되나 살피는 거지. 그치? 이해갔어요. N이 3이면 27. 자, 27은요. 27의 1승은 얼마입니까? 7로 끝나죠. 27의 제곱은요. 77에 49로 끝날 거야. 3승은요. 7, 9, 63으로 끝나요. 1의 자리면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요? 블라블라 9로 끝난 거에다 27을 곱하는 거니까 7, 9, 63으로 끝나요. 27의 4승은요. 3으로 끝난 거에다 또 27 곱하는 37에 21로 끝나요. 됐나요? 다시요. 5승은요. 또 1로 끝난 놈한테 27 곱하는 거 7로 끝나고 7채 49로 끝나고 3일. 1, 3, 7, 9. 즉 누가 A27이라고 하는 놈을 따져봤더니 이거의 1의 자리가요. 1, 3, 7, 9 이렇게 주기성을 갖는데 A3가 1, 3, 7, 9였잖아. 어때? 같지? 그러한 N 존재하네요. N이 얼마일 때? N이 3일 때는요. 지금 성립하는 걸 알게 됐고 존재하기만 하면 맞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어. 어떻게? 아하. 다시요. 출제자가 새롭게 어떤 내용을 정의했습니다. 정의한 내용 그대로 갖다 넣어주고 해보는 거야. 해보는데 이 정도 상식은 알고 해야지. 이건 앞으로 상식이다. 자연수를 거듭 제곱할 때 1의 자릿수는 뭘 갖는다? 주기성을 갖는다. 잊지 마시고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내용을 잘 따라가도록 해라.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